파괴 광선. 저주를 하나 받고 250골드를 획득합니다. 이거는 타격... 이거는 제거에 그렇게 목 안 매도 되니까 저주 받고 지워도 상관없겠는데. 그렇게 많이 저주할 거, 많이 제거할 거 아니잖아. 내일 상점 가서 저주 지우면 되겠다. 도패. 클리어나 잘 될랑가 모르겠다. 터보. 고통. 자가수리 재생포션. 펜촉 레이저 포인터 강철의 성광 펜촉 파괴 광선이면 하나 프리패스지. 아, 너무 많이 샀나? 저희가 사나 더 하려면은 레포 같은 거는 그냥 애들 잡아서 얻고 고통만 지우고 넘어가자. 펜촉. 띠용. 똥겜. 이걸 맞네. 버섯색들 화나면 뭐 어쩌라고. 아, 자가수리 불편한데. 에너자이저. 모래시계 하이퍼빔. 하하. 아. 미라손 컴드 에너자이저. 에너자이저 하나 더. 덱이 좀 이상해지는 것 같은데. 파워포션 홀로그램. 소비는 필요 없고 배터리. 밀집이 우주관이구나. 또 나왔다. 왕관? 솔직히 나머지 두 개가 너무 안 좋은데.
건별 나왔으면 건별 집었을 것 같은데. 자, 고대근하고 싶고 왕관은 위험할 것 같고. 진짜 대행해야 되나? 수비할 방법 찾으려면은 덱 돌리는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근데 파괴광선을 왜 다섯 장으로 넣었지? 내가 돈에 눈이 멀었구나. 서순. 생각이다. 엘리트 다 때려잡고 싶은데 두 마리밖에 못 잡네. 실수했다. 레포 도약. 써지. 써지 광선. 말도 안 되는데. 드루나 좀 나오지. 방어도 쌓을 방법이 스택밖에 없지 않을까? 쓸모없는 파지직. 방열판 강화해서 쓰자. 미라손이 있기 때문에. 에반데. 유독 성알까지 준다고? 근데 왜 도갈은 안 줘요, 선생님? 아니, 얼알은 안 줘요. 아, 영체화. 가방까지. 도갈 영체화 탐색. 아이 상점색 진짜. 레포 하나 있지. 빨리 드루랑 수비 챙겨야 되는데. 재생 어림도 없지. 한방 끝. 눈 헬크기.
이거지. 보스 뭘로 잡냐 근데. 공생 바이러스. 야, 지금 공생 바이러스가 뭐 할 수 있는데. 그냥 바이러스. 폭풍 방열판 전격학. 영체화 해결해야겠지. 야, 광선. 야야야야야야. 어우씨. 맛 파괴 광선. 너도 광선, 나도 광선. 아, 미친. 드루. 아이, 드루 더 채워야 돼, 드루. 편향 하위모 광선. 미친 광선 계속 나오네. 누구 좋으라고 계속 나오지? 하위모 합시다. 지금 광선이 몇 갠데? 하위모 스네코. 근데 3코덱으로 돌려야 되네. 스네쿠, 미라솔, 하위모. 터보. 먹을 거 있나? 먹을 거 없지? 신성? 파워카드 먹고 갈까? 가학, 전공, 자기력. 자기력이 좋을까? 대혼란이 좋을까? 파워카드 들고 와서 미라솔 방열판 볼 수 있는데. 자기력 들고 갈까? 대혼란 강몸각. 대혼란이 영체와 빼먹는 거 아니야? 자기력도 있다. 아니, 자기력이 파워카드가 좋으면은 0코스트에 미라손 방열판까지 다 본다니까? 야, 물론 다른 쓰레기를 가져올 수도 있지. 대혼란이 영체화 쓰면은
롤드컵 좀딴데 가서 하면 되냐? 아니 롤은 잘못이 없지. 트위치가 잘못이지. 숟가락 영수야. 도약 말고 스택 나오지. 아, 너무 아픈. 미친 그렘린을 배려할 스나크는 너무 빠릅니다. 미친 그렘린. 월, 월. 월, 월. 월, 월. 복제 포션이다. 월, 월, 월. 강화할 게 없네. 홀로그램. 스택이나 더 나왔으면 좋겠는데. 스택 아니고서야 이 감당이 안 돼. 스택도 좀 감당이 안 됐을 것 같아. 아무튼. 터보랑 방열판 들고 오자. 터보도 강화 안 돼 있네. 훌륭하군. 수비해야 할 건덕지만 더 나오면 충분한데. 문제는 수비해야 할 건덕지가 없다. 그게 정말 큰 문제다. 버틸 게 영세밖에 없어. 딱 3장 있는 거. 걸더내기. 유성 타격 안 나오나? 전경기인데 함수만 되냐? 축성기 장난하나. 아 수리검 괜찮은데 나 이거 못 먹네. 부적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상관없습니다.
위풍당당 홀로그램 핵분열 합하기 컴파일 드라이버. 아 이거 이중시전 어차피 안 쓸 거면은 컴파일 드라이버가 꾸준히 이드로우 주는 카드기는 하네. 그럴 바야 근데 저거 쓰지. 방열판 쓰고 말지. 생강 아이 고스트 상태 왜 이러냐. 한 대 맞고 다음 턴에 자가술 있으면 되겠지. 고스트 상태 안 좋네. 꼽니스 증가. 신성이다 신성. 영체화 3코스트 끔찍하다. 헤헤. 전등 긁어내기 백소. 백소가 0코스트가 아니겠지. 그래도 방열판 미라손 볼 것 같으면은. 근데 슬슬 카카 생각도 해야 되나? 점점 힘들어지네. 터보 스택 저놈의 냉정한. 본돈으로 플라즈마라도 찾아보자. 나왔다.
영체와 다 빠졌네. 그냥 세 개 다 쓸까? 숟가락 열리라는데? 만 영처 잠깐만, 이거 터보 0 코스트지? 무한각이네. 근데 핸드 안 모자라나? 한 장, 두 장 모자라네. 핸드만 비워져 있으면 지금 무한인데. 이러면 뭐한테 나? 표창 좋네. 밀집 포션은 안 좋고 걷어내기 안 하면 되겠지. 걸 더 내기, 킹 더 내기. 삼턱. 이었던 것. 피 채우고 넘어갈 걸 그랬나? 스택 두 장이면 되겠지. 자는 게 낫겠다. 3턱이 6턱 되죠. 영체와 다 탔다. 분위기 싸해진다. 하나는 살렸네. 단 하나. 영체와 3코스트인거 봐. 망할거. 하하하. 다음 턴 막을 방법이 없나? 스택이 뭐 얼마나 잘해줄 수 있을까?
이걸 스택이 해내나요? 스택 좋아. 이걸 스택이 달팽이 돈 뜯었다. 나이스 이 플라즈마. 아 실력. 실력이 좋으면 융합을 쓸 필요가 없다. 드로우가 0코스트로 나왔으면은 그걸로 돌리면 되는데 그러진 않았네. 홀로그램 가져와서 하이보나 계속 돌리는 게 낫지 않을까? 걷어내기도 하나 가져와보자. 하위보 너무 아쉬운데. 하위보 0코스트로 뽑았는데. 아 이걸 숟가락이 살려서 무한을 돌렸네. 아 미친 숟가락. 공허 미리 빼놓자. 광광광광 떨띠띠띠띠 띠. 띠 산마 클리어. 과피 방선 5장. 이게 되네. 근데 이거 융합에서 아니 융합이 아니라 혼돈에서 융합 안 나오면은 혼돈에서 플라즈마 안 나오면은 힘들겠구만. 돌리. 아니 여기서 하나 추가하면은 어? 2000원 플러스 되나? 12000원 가능? 하위모 사는 게 낫겠지.
아닌가, 2,000원? 어차피 심장클 안될것 같은데. 심장클하면은 5,000원. 돌리 18,000원. 하위모 사는 게 맞지 않을까? 하위모 홀로그램 이렇게 사면 될것 같은데. 돌리 과비 방선. 야, 이거 어떡하냐. 쿠프트가 탐색은, 탐색으로, 탐색으로 터보 방열판 가져올까? 일한다 영수와 하위모 빨리. 하위모 급해요. 하위모가 안 나오네 이게. 숟가락 열심히 일한다. 하위모 드디어 등장. 별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지만. 난 하위모를 믿었는데. 아, 역시 하위모. 믿은 만큼. 역시 하위모 위장크림 빙하 역장. 아니 뭐 역장 정도는 괜찮아 비기도 한데 그냥 영차화나 빨리빨리 쓰는 게 낫지 않을까. 어차피 꼴랑 저방어 얻어봤자 근데 필요할 것 같긴 해. 아, 그래도 영체화 빨리 돌리는 게 맞는 것 같다. 이중 시전 필요 없어. 나탔네. 수고염. 야, 스네코가 날 버렸어. 스네코를 믿은 놈이 잘못인가? 스네코가 잘못인가? 우린 답을 알고 있습니다. 탔어.
플라즈마 실력. 야, 탔는데 어떻게 막냐? 이제 스택도 안 되는데. 5방어는 너무 낮은데. 야, 코스트 왜 이래? 얌나. 스네코야. 독재 포션을 첫 턴에 쓰는 게 아니었어. 없으세요? 숟가락은 시드 기반이라 똑같을 거예요. 하지만 영체화를 지킬 기회가 늘어나지. 스네코색. 아, 심지어 방열판이 싹 다 밑에 깔렸어. 스네코 업보긴 한데. 왠지 억울하다. 방열판 쓰기 문제와 치약 비단. 와, 치약 비단 세트로 줘? 뭘 좀 아는 조합이구만. 혼돈. 어, 살았어. 홀로그램으로 한 턴 더 벌 수 있겠지? 아니야. 1코스트로 뭘 할 수 있죠? 스택을 가져올 수 있군. 와씨 너무 센데. 아니 이거
일단 영체화 가져오면 막는 건 되는데, 일단 영체화부터 가져올까? 근데 딜이 안 되는데. 코스트가 그지가 지나서. 홀로그램으로 터보 가져와야 핸드 털 수 있겠지. 핸드를 털어야 하위모로. 야, 터보도 이 코스트야? 에 반대. 깼나? 해치웠나? 뭐야 왜... 아... 하위모... 하위모 가져왔어야지. 카드 잘못 봤다. 다음 턴이 문제네. 아니 뭐 근데 다음 턴에 제 공격 안 하니까. 아, 내 광선. 씨. 어차피 깨시로 데미지 들어가는구나. 이걸로 저거 펜촉이나 쌓아놓으면 되겠네. 깨시 딜 들어가고 두 턴이니까 잡은 게 맞겠지. 한 턴인 것, 한 턴도 아니고 두 턴인데. 감동. 이겼다. 내가 이겼다. 심장 허접색. 파이브 빔. 심장 허접색. 이벤트 컷신 실제로 만들어버렸죠. 토끼 토끼 수직가 둘. 뭘로 둘이지? 하나는 파괴 광선이고 나머지 하나는? 홀로그램이 4장이나 있었나?